헤어지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야? 간단해? 네? 어? 저기 간단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... 그 상황 갑자기 생긴 거야? 처음하고 달라진 게 있어? 실망이에요. 도련님 이렇게 주저앉을 사람으로 생각 안 했어요. 죄송해요. 넌 뭐야? 결심하고 나갔으면 같이 견뎠어야지. 그만한 각오도 없이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. 의논도 없이 네 멋대로 왜 그랬어? 나는 언니 도저히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. 그래서 도련님만 우스운 거 만들어놨잖아. 나 도련님 이해해. 내가 잘못했어. 정말 진심으로. 세준 씨 위해서 그랬던 거 그것만은 알아줘. 그게 그걸 안 믿는 건 아닌데 김을 빼버린 건 사실이야. 앞날을 생각 안 할 수 없고 우리가 함께하는 건 절대 무리인 거 알았고 그러니까 절대가 어딨어. 누나 끝까지 가자더니 끝까지 갈 수 없었던 건 내가 아니야. 결혼해요. 더 이상 나영 씨 힘든 것도 나 때문에 우리 집안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도 싫어. 힘든 건 견뎌내면 되지만 여기서 포기는 두 사람 다한테 영원한 상처로 남아요. 진심이었다면 왜 포기해요? 진심 아니었던 거야? 그냥 논 거야? 둘 다 웃겨. 그렇죠 언니? 사랑도 가출도 즉흥 해프닝이었어? 언니 그래서 즉흥 퍼포먼스로 끝낸다고? 재미 하나도 없어 준아. 저것들 뭐 하는 것들이냐야. 아무 대책 없이 결혼을 어떻게 해. 대책 없이 가출은 왜 했어? 이건 아니에요. 나 도련님한테 화날라 그래요. 무슨 남자가 그래. 너 취업 포기는 기어이 엄마 이겨넘겼잖아. 제가 여행만도 못한 거죠 뭐. 너 무슨 할 말 있어? 아 나도 자존심 아파 언니. 걸핏하면 그만두지 한두 번이 아니야. 나영이 위해서였어. 자기만 그래? 나도였단 말이야. 둘 다 자존심 내려놓고 얘기 더 해. 이 상황에 자존심 들먹이는 건 유치해. 덜 좋아하는 거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. 자존심 경쟁하느라 깨빡 낼 거야? 진짜? 그럼 멍청이 짓이 어딨어? 멍청이 짓이죠 언니? 신발끈 매다가 기차 놓치는 거죠 아가씨. 언니 시간! 아, 나 나가야 해요. 얘기들 더 해. 오해 풀고 가. 너 꼴값 떨지 마. 너 아니었으면 도련님 이렇게 안 됐어. 전부 다 네 탓이야. 알아? 탓이 어딨어요 탓이. 짝짝꿍 같이 앉으신데.